네,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오늘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네, 겨울 날씨 차갑습니다. 미술 문화재계 궁금하다면 하루에 유튜브 김달진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신문 통신사 도착한 자료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핫 이슈는 그 경매사와 화랑협회의 어떤 대립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어제 이렇게 전해드린 그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미술시장 최대 호황, 화랑 대 경매사 힘겨루기 본격화. 화랑협회는 무분별한 경매 개최로 막대한 손해, 경매사 비판 성명, 옥션은 횟수 제한은 시대착오적, 운영 기조 변경 안 한다, 맞성. 협회는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와 국내 미술품 경매, 이런 도표, 밑에는 시장 규모, 개최 횟수,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중앙일보. 미술품 경매 과열의 반기. 화랑협회 26일 날 자체 경매를 한다. 서울 K옥션 연사의 약속 깨고 무분별 운영으로 유통 어지럽혀 경매사 측 급변하는 시장 반영해야 된다. 네. 화랑협회 쪽에서는 2006년 무렵에 경매사하고 했었던 사전 협약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경매사에서는 시대가 변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대립이 되는 건데요. 한국 화랑협회는 회원들 간의 어떤 경매를 조선호텔, 화랑 조선호텔에서 또 한다는 거죠. 같은 내용, 한국경제는 헤드라인을 직접 경매를 열겠다는 화랑협회. 이유는 화랑협회 2007년 협정 준수 요구, 경매 너무 자자 미술시장 왜곡, 작가 직거래로 화랑 이익 침해, 양대 옥션 공시입장 자제, 미술시장 상황 바뀌었는데 15년 약속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네, 거기에 서울 옥션은 280억 원의 신세계 투자를 받고 K옥션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지요. 네, 같은 기사. 서울경제는 헤드라인이 경매 과다 대 파이 확대, 미술품 시장 불협화음, 화랑협 과도한 경쟁 횟수 우려, 작가 직거래도 시장 질서 파괴, 회원 화랑 옥션 열어 항의 표시. 네. 김홍희 선생이 경향신문에 시리즈로 쓰고 있는 김홍희의 페미니즘 미술 읽기 14번째는 페미니즘 계보의 열애, 정서영과 양해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난해함과 모호함 속 페미니즘 그 이상의 미학이 있다. 정서영, 공기를 두드려서. 양해규, 1년에 다치기 쉬운 배열. 수수께끼의 블랙홀의 메시지. 네, 페미니즘 미술 깊게 보기. 네, 전면 기사입니다. 네, 전시 소식인데요.
2022년 신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2년에 무슨 전시가 열리는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더 아트 뉴스 페퍼는 2022년에 기대되는 세계 어떤 10대 전시에 이런 걸 쭉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그 10대 전시회 속에 LA 카운티 뮤지엄에서 열리는 더 스페이스 비트윈 더 모던인 코리안 아트 한국 근대미술전이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2월 19일까지 전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우리에게도 낯익은 배운성의 그 가족도이죠. 이런 전시가 라크마에서 열립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죠. 동아일보 2022년 눈에 띄는 개인 해고전 5선을 했습니다. 그 5명의 개인전은 미디아트 권위지 히토 히타이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고요. 한국근대조각의 선구작 권중규 백돌특별전 서울시립미술관 호남서양화단의 거목임직승 광주시립미술관 줄무늬로 세계적 명성 다니엘 뷰렌 대구미술관 아니마투스 연작화제 이형구 부산시립미술관 이 개인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신문 새해 미술문화재 동향 올해도 최고 이슈는 이건희 컬렉션 장릉아파트도 관심 4월부터 기증 1주년 특별전 장릉아파트 소송전도 이어져 영국 아트페어 국내 첫 진출 탄생 90돌 백남준 전시도 화두 네, 국민일보는 저희 김달진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다시 내딛다 2005년에서 2009년 작품미술인 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후 이치는 미술관 39명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한다. 네, 이번 전시에 맞춰서 321쪽에 또 책이 발행이 됐습니다. 전시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단행본에 네, 연구, 조사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네, 경향신문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루이스 부르주아 작품전시 유칼립투스의 향기전 유년의 상처에서 나온 서술 그런 증오 아흔 넘어 내민 용서의 손길 네, 옆에는 산표사는 풍납도성 서성벽 확인 문화재 관련 기사 네, 문화일보도 국제갤러리에 현대미술 거장 루이스 부르주아 개인전 드러내고 인정하는 상처 치유에 닿다 삶 예술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진 세계 난해하거나 이론적이지 않고 직관적인 표현이다. 네, 매일경제신문 갤러리 서림에서 열리는 시가 있는 그림전 코로나 시대 그림 화폭으로 옮기다 정일 황주리 등 참여. 네, 이 시가 있는 그림전은 연말해서 이게 갤러리 서림의 대표적인 전시로 좀 여러 해가 이어지고 있죠. 네, 광주일보 미디어 대표 작가 한 사람이죠. 이남 작가
중국 남경 순묵 비엔날레 올해 첫 전시, 방글라데시 아트 비엔날레 베이징 국제 미술 비엔날레에도 참여. 광주시순으로 또 이렇게 회에서도 로보컬 계속 이어지고 해외 전시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뉴시스 올해 호랭이에 이민년 새해 전시장은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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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중앙박물관 용호도 등 호랑이 그림 18점 공개, 민속박물관 맹호도 등 유물 영상 70여점 전시, 고궁박물관 왕실 유물 인검도 선보인다. 네, 이데일리는 갤러리 그림손에서 열리는 전시 중에서 수리아의 미스터 끈기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하고 관련된 기사인데요. 풍납동 3표 공장서 토성 서성벽 확인, 정부 3표 주정 꺾었다. 주차장서 도로 내벽 마감 석 발견, 2년간 지난한 공방의 쐐기 박아 송파구 공장 전체 이전 이뤄낼 것이다. 서울시는 삼표산업 반환 부지서 풍남 도성 서쪽 성벽 흔적 발견, 성벽 축조 방법 기존 서성벽과 일치, 길이 높이 등 장황한 규모 조사 중. 네, 뉴시스 기자 시첩은 그 문제가 되어 있는 왕릉뷰 아파트 사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최근 세계유산위원회 논의에서 우선순위가 등재에서 보존관리로 바뀌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런 변화를 담고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유산영향평가 HI 도입을 각국에 권고했다. 영국의 리버풀 해양산업도시, 독일 드레스덴 엘바 계곤 도시 개발로 본래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세계 유산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옛 용산철도병원 용산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한다. 3월에 개관한다. 용산역사박물관. 1929년에 지어졌던 건물. 서울신문 시리즈 기사인데요. 공무원 어디까지 하니? 특별한 공무원의 그 직종으로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중 문화재 찾는 양순석 학예연구관 직접 잠수해 바다 속 문화재 찾아내 수중 발굴 경험 연구인력은 전국에 9명 뿐이다. 임용 분야 3년 근무, 경력 경쟁 채용으로 선발, 학예 연구직 응시 요건은. 조선일보 숨어있는 세계사, 진시황릉과 병마 용갱, 흙으로 빚은 8,000여 점 병사들, 수염 모양까지 다르죠? 네, 어제, 이야기했던 국립산악박물관 새로운 관장, 박경희 관장, 산악 강국 걸맞게 고산 VI들 체험형 강화, 26세 동계올림픽 등정도 아시아 최초여 산악스키 심판을 지냈다. 네, 박경희 관장에 대한 이야기 문화일보. 네, 서울경제신문
AR 콘텐츠로 유튜브 같은 놀이 공간 키울 것, 김진성 이미지니어스 대표에 대한 사람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 네, 조선일보. 숨결 지키다 약속, 명륜동 고속공간 주인 바뀐 이야기. 김수근이 짓고 박고석이 살던 집, 자수석까지 쓰고 입주하다. 올림픽 경기 중 경기장 등 설계한 거장, 별세 3년 전 암투병에도 힘 쏟아 누이와 자영 박고석 위에 지은 집, 김수근 박고석 자체 품겠다는 한 부부가 면접 보고 새 주인인데 걸려있던 그림까지 그대로 품었다. 네, 굉장히 좋은 사례로 이렇게 보존이 되네요. 네, 이거 중앙일보. 돼지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 한국 출간 20주년 맞아 특별판, 내가 모델 삼았던 가족의 책 선물, 자신들 얘기인지 눈치 못 채더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앤서니 브라운. 네, 도착한 잡지인데요. 퍼블릭 아트 1호로 특집은 전시 디자인. 전시에서 디자인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높아졌죠. 특집은 내용이 전시 디자인의 흐름과 변화, 김미혜, 비주얼의 시대, 전시 디자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세 번째, 픽건설, 프랍소울, 부업 등 어워레이브, 어떤 이런 사례. 전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 이야기는 미술 유튜버의 유튜브의 세계. 그래서 미술 유튜버로 김고흐, 김찬용의 아싸TV, 퓨리와타르, 아트 메신저 이소영, 예술 산책 아트워크, 호빗, 미술 유튜버. 네, 국립현대미술관의 격월간 안녕 미술관 1, 2, 네. 동건 6호죠. 미술관의 전시, 미술관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에서 열리고 있는 체육경, 앨리스의 고양이, 그 전시에 대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네, 체육경에 대한 전시도 궁금하다면 김달진 유튜브에서 눌러주세요. 저는 오늘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러시아 혁명의 예술전 개막식에도 갑니다. 내일은 울산 시립미술관 개관전에 참석하게 돼서 내일은 아무래도 미술계 소식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